가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가 갔다고 엄청 불편하대요. 교통 자체도 너무 불편하고 완전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 그래서 그 구글 지도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골에 그 정도 규모를, 전직 대통령이 그 정도 규모 사는 것도 까여야 된다면 사실은 그건 저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재동, 그 명박이형 양재동이랑 그 논현동 사전 어떡할 건데? 비교도 안 돼요, 돈으로 따지면. 그럼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제가 찾아왔던 그 명언 중에 그 기억나는 게, 모든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했던 말이, 그런 사람, 그런 애들, 그런 게임 만들고 그런 걸로 이제 합성해가지고 낄낄대는, 그리고 뭐 밑에서 막 뭐 종북 좌빨이니 뭐 어쩌고 무슨 냄새 뭐 나니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는 거 보고 보니까 얘네 때문에 내가 고생 좀 하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노무현이 대통령 때 너무 일찍 됐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 방송을 보시는데 나이가 좀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할 텐데,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일을 따내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요. 그때 제가 좋은 옷에 비싼 시계, 명품 옷을 입고 가는 거하고 그냥 수수하게 싼 메이커 이렇게 입고 가는 거하고 협상력 자체가 달라져요. 아예 다르죠. 네. 그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유언비어로 막 놀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런 데서 오는 되게 삼류 심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쟤는 되게 만만한 애가 왜 대통령까지 돼서 별것도 아닌 놈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통령 임기 내내 쭉 그렇게 시달렸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무시당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출신에서 사법고시 이렇게 해서 쭉쭉 갔었다 라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있는, 내가 잘나지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 진짜 잘나지는 방법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잘나지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실제로 잘난 사람들 많이 없어서 보통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톰 크루즈 키 존나 작은데 뭐, 그러니까 남의 단점을 가지고 깎아내려, 톰 크루즈는 톰 크루즈니까 작아도 돼. 근데 남이 그 단점을, 나보다 못한 단점을 굳이 찾아서, 이병헌도 키 작은데 왜? 나는 왜? 내가 못한 게 뭔데 이병헌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못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잘난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 올라간 거야. 대통령까지 된 거니까, 네,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심리가 저는 작용한다고 봐요. 말씀드리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보통은 그 내곡동 사저,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연루돼 있어 내곡동 사저 이거 할 때도 그때 나왔던 액수도 사실은 몇십억 뭐 몇억 뭐 이런 단위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서면 조사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실제로 검찰까지 출두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헬기가 막 쫓아가면서 다 찍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혐의가 10억인가 12억 혐의 수수예요. 수수 혐의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렇게 와서 뭐 하는데, 거기 휴게소 어디 들렀고 뭘 먹을 걸로 예상됩니다 막 온 채널이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때 그랬어. 트루먼 쇼네. 아니 무슨 내란 음모를 했나?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를 집어야 되는데, 그냥 충분히 정치적인 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분노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심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뭔가 깎아내린 그런 이미지들이 누구나 깔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진짜 뭐 이렇게 수정가에 띄우는 잣도 모르는 애들도 집에서 합성 짓이나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뇌물 받고 자살한 대통령을 왜 좋아하느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뇌물을 받았다는 결론도 나질 않았고요. 자살한 건 전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 버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텼으면. 그리고 노무현이 잘못한 가장 큰 거는 임기 내내 지지율이 내는 거 되게 낮았어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퇴임하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사진 찍어요, 나오세요, 뭐 하고. 그냥 진짜 시골 촌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밀짚모자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뭐. 손자랑 놀, 손녀들랑. 어, 유기농 뭐 농, 그, 그런 거 해보자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찾아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니까, 현 정권에서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전 충분히 짜증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인기, 퇴임 후에 오히려 인기가 더 살아난 대통령이었거든요. 임기 내내는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지지율도 되게 낮았었고, 예. 이명박 욕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무현 뭐,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었고, 인기가 정말 없었고, 지지율도 없었고, 힘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퇴임 후에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눈에 가시, 자기네들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이 여태까지 없었거든.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아무튼 뭐, 잘잘못을 떠나서 좀 분명히 심한 부분은 있었다라는 것 같고, 그럼요. 어쨌든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보통은 우리가 남성연대 누구죠? 성재기 대표. 네, 성재기 대표 같은 경우도 성재기 대표도 놀리려고 맘먹으면 놀릴 거 되게 많아요. 네.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사실은 성재기 대표 옛날에 삽질한 거 쭉 모아가지고 막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거란 아니죠.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 고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예인데, 지금은 그 선을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살아 계시면은 충분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럴 정도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국민들이 뭐라고 놀리고 뭐 조롱하고 뭘 하든 상관없죠. 근데 그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고, 살아 있으면은 사실은 뭐 풍자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아고라 토론방에서 종북 세력 뭐 이렇게 색깔론 해서 실제로 국정원에 돈을 받고, 네, 한 탈북자 단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이게 뭐 사진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여기 뭐 간부와 회원 가족들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냥, 네, 가족 명의로 올린 것 같고, 아이디는 뭐 고정적으로 했더라고요. 엔키스맨, 태백부엉이, 네, 소나타, 줄장미, 튤립, 하니 뭐 이런 걸로 해서 보면 이제 아이디별로, 네, 저렇게 올렸던 개수들이 이렇게 좀 통계가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11월에 일제 중단. 왜냐면 자금 지원 돈을 안 준 거예요. 아,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막 쓰다가 돈을 입금을 하라니까 입금을 하라니까 그냥 중단한 거야. 그렇지. 저러니까 저게 실제 인터넷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일반 사람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 알바긴 알바인데 한 사람의 의견을 알바들이 이제 여러 번 피력해주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트위터에서 리트윗하고 이런 것들도 대선 기간 동안 사실 다 걸렸거든. 어떤 목사님이 쫙 해가지고 박근혜 무슨 뭐 이런 걸로 막 임명장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나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트위터로 여론 조작하는 것들, 그래서 안에서 트위터 봇들이 막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걸 또 분석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계정을 치면 이거는 보시고, 와, 막 이런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봇들이 움직여서 갑자기 리트윗되고 이런 거를 그 시간대별로 막 해가지고 그걸 막 찾아요. 야. 맨 처음에 누구냐. 근데 얘가 지금 알바를 동원해서 트위터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찾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전장인이네. 대단해. 보전장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은, 네,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 한나라당한테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인터넷 쓰는 세대가 기본적으로 20대, 30대들이 많이, 10대, 20대, 30대들이 많이 쓰고, 10대, 20대, 30대들은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0대, 60대들 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50대, 60대, 그리고 좀 더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본인들은 서민들을 위한다, 이런다 하지만 그쪽 정책은 사실 그렇게 가는 거고,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10대, 20대, 30대들은 그런 정책만 하면은 결국 자기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10대, 20대, 30대는 새누리당 쪽을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거. 그게 나쁘고 옳고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네, 진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진짜 특수한 나라예요.
특수하죠. 하면 되는 나라예요. 5천만이라는 국민 이 규모 자체가 그리고 이게 사실 미국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주마다 다 따로 있고 뭐 꼴랑 해봐야 뭐 한 1,000명 있는 단체가 인터넷에서 조작한다고 거들떠도 안 봐요. 일면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예전에 테이프 팔던 시절에 음반 시장은 거의 큰 음반 업체들 유통사가 끼고 있는 데는 어거지를 밀면 다 1위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맨날 TV에서 틀고 뭐 배경음악, 광고음악, 야 우리 것만 다 틀어. 반복적으로 들리면 귀에 익숙하니까 그게 순위권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그 음원 조작도 많이 하고 팔아먹고 그거로 많이 남기고 먹는 애들만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음반 시장 점유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건 좀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하면 힘 있는 애들이 하면 되는 나라야 여기는. 되게 신기한 거지. 재밌네. 그리고 아까 했었던 그 전면 무상급식 공상혁명의 시작도 여기서 이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 빨갱이들 종북으로 이제 하면서 이런 그 색깔을 입혀서 공격하는 글도 쓰고 그거를 또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한 거고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유 국정원 심리전 그 취재진들이 조사한 뉴스타파에서 조사한 게시물의 성격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오유와 트위터에 올린 글과 유사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지난 3월 공개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이게 이제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기준으로 게시물을 검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수 글이 원세훈 국정원장 지상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라는 거죠.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네,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반대 세력에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종북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거와 이거는 별개인데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작업을 두둔하고 4대강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걸 하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전혀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두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정권의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뒤에서 돈을 써서 댓글을 달게 만들고 이게 마치 대중의 여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거라면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 댓글 알바를 쓴다라는 거는 사기를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기죄로 사실은 저는 사기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볼 건데 M로그 받으셨던 분들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진 않지만 다운받아 달라고 숫자 체크 좀 하자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국정원을 동원했다라는 게 사실 제일 괘씸한 거죠. 네, 그렇죠. 국정원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는 집단 그리고 국정원은 털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조사하기 되게 힘들어요. 국정원은 되게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뭘 잘못해서 검찰이 갑자기 국정원 압수수색 이게 안 되는 집단이거든요. 오, 엄청나네. 그렇죠. 거기에는 온갖 국가 기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패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국정원이 더더군다나 국정원은 철저히 중립적이어야지 되고 정치에는 개입해서는 안 되고 국가 안보 이거를 위한 일만 해줘야 되는데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죠. 이건 털래야 털 수가 없는 완전히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은. 근데 되게 이상한 트롤 짓을 했네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바꾼 게 김대중 정권 때 제가 아마 바꾼 걸로 알아요. 그전에는 이제 안기부, 안전기획부. 아, 안기부가 안전기획부예요? 네, 그 다음이 그 전이 박정희 때는 낯설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중정. 중앙정보부는 알았는데. 중정, 안기부. 근데 중정이나 안기부가 뭘 했었냐면 똑같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 때는 중정은 박정희 정권을 위해서 뭐 대만을 잡아다가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붙여서 고문하고 남산으로 끌고 가고 네. 이런 것들 했었던 게 중정 안기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육대학교 데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네. 하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색깔을 없애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시무시한 힘 국민들이 대통령을 무서워하고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나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중정에서 안 기부해서 이제 국가정보원, 니네들은 진짜 CSI처럼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 아.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거나 국민들 공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정원 원장하고 대통령이 독대하는 것도 금지를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는. 대통령도 국정원 원장의 독대를 받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독대하자고 항상 같이 회의를 하면 같이 하고 이렇게 독대하는 거를 금지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독대를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매일 거의 독대를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털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장 누구를 어떻게 하고 국정원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다 나왔다. 네. 국정원 개혁하라라는 거지. 잘못한 사람 어떻게 감옥에 넣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조직이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정원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다 이석이까지 잡았어요.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남 심리전담 팀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거다.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걸 뿐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무슨 죄로 엮어서 하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 사실 법에는 전례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얘는 이거 지금까지 했던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나 촛불 들고 나가서 진짜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국정원 앞으로는 정치 개입 못하도록 개혁한 안을 내놔라. 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이거 만약에 이거 그대로 되면 정권 밖에서 정권 교체가 됐어요. 민주당 쪽이 대통령이 됐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도 이쪽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맨날 진흙 타서 국민들은 지쳐요. 그렇죠. 정권 잡은 애들은 맨날 이런 걸로 하고 이쪽에서 까고 뭐 하고 안 먹히는 거거든요. 니네가 무슨 자고 니네도 했잖아. 우리도 한 거야. 왜? 얘네들은 자기네들 해봤으니까 더 잘 알거든. 그럼 또 막 깔 거 아니야. 정권 바뀌어봐.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짜증만 나는 거야. 계속 저 새끼들 또 저지랄하네. 이래서 정치가 짜증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정원이 동원해서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을 한 거.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인터넷 댓글 알바 이런 건 예전부터 계속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국정원을 동원했다라는 거가 재질이 매우 나쁘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 그 얘기를 했잖아요. 노무현 때도 건의를 했었지만 세 번 빠꾸 먹었다. 그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살골을 넣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다는 거 자기 입으로. 노무현 정권 때는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 때는 국정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다는 거는 본인 그렇죠. 입으로 얘기를 해버린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는? 근데 이제 자기네는 노무현은 안 한다 그랬는데 이명박은 한다더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했다.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난 잘 모르겠고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감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저런 사람이 국정원 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청와대 화나고. 네. 그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어쨌든 돈을 지불해 가면서 국정원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을 써라. 그리고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종북이라는 종북 좌파 빨갱이 이런 걸 색깔을 씌워서 공격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아, 또 싸우시네요. 또 이렇게 저희 그 모든 방송 중에 채팅창이 가장 장문으로 나오는 방송이 저희 낫겐공화국. 다 장문이야. 봤대. 링크하고 기사 봐라 이 새끼 아무 말 못 써. 이거 보세요. 뉴데일리 떴네요. 뉴데일리. 굉장히 그 뭐지? 핫해요. 그 네. 내용이 많은 채팅이에요. 그 다른 방송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수다 떨고 크크크 이런 거 치고 이러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지상파 뉴스에 나왔었던 걸 보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뉴데일리 거 보시고 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 보시고 뉴데일리랑 비슷한 수준의 기사들 많이 올라있는 사자TV.com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사짜 TV라고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런 네. 데가. 리우신. 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논조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오. 네. 좋아요. 기자의 주장이 네, 강력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아까 나왔었던 얘기 중에 뭐 진보당에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네. 국정원 거액으로 협조자를 매수했고 수년간 사찰을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잘못했네라고 생각할 국민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고문하는 게 어디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찰을,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번에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에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사찰이 아니라 그거는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거를 계속 당해도 되는 수사. 그게 아니라 계속 뭐 그 고위공직자들이나 근데 민간인들까지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서 된 거고 국정원이 거액으로 협조자를 매수했다라는 건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도 정치인이라고 해서 당원들 이런 것도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필요한 작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까야 되나? 그쵸. 거액으로 매수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프락치를 심어서 그런 말을 막 유도하게 하고 그거를 증거를 확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부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국정원 협조를 해라 네가. 네. 그 안에 일어나는 거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라. 돈 얼마 줄게. 이거 자체를 가지고 거액으로 협조자 있나? 그 이거 다시 읽어보면 좀 다른 시점에서 보면 부럽다는 것 같은데요? 거액으로 협조자를 매수했는데 아, 수년간 사찰, 수년간 거액을 받았겠네. 부럽다. 나한테도 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돈 안 주고? 왜 거액으로 좀 매수 좀 해주지 뭐 이렇게 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여기 채팅에서 나 때문에 주제 넘는 정치 얘기 좀 정치 얘기하는 거는 주제 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권리인데 국민이 정치에 관심 갖는 게 주제가 넘은 거면은 그러니까 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언제나 노예나 종처럼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노예, 그러니까 그런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주제는 에이. 왜 정치 얘기하는데 무슨 주제가 넘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마차나 정치인 아 그렇죠. 아. 마부 황금의 제국 마차나 끌어야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이 그 계급 되게 좋아하고 윗사람 모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데려다 놓으면은 그 맹목적으로 빨고 이런 거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수드라 근성. 정치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만 안 하면 돼요. 정치인들이 절대 여러분 윗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왜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꾼으로 뽑아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뽑히고 나면은 니네들이 일꾼이고 자기가 윗사람이 되잖아요. 애템 하고 있고. 그거 맨날 하면 근데 맨날 와서 맨날 나간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저 누구야? 누구죠? 소방서에 전화 걸어서 관능성명 내라고 한 사람? 김문순대? 네. 그렇게 도지사. 된다니까? 아, 도지사면 도지사지. 내 직업이, 그, 우리 사장님이 전화, 소방서에서, 나 SKMTV 사장 정진호인데, 관능성명 되지. 뭐 똑같은 거잖아, 그게. 이게 웃긴 게, 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 도의 사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도지사는 사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원들한테, 자기가 번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운영되는 게 정부고 공공기관인데 왜 도지사가 관등성명을 내라고 지시를 할 수 있냐고.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이건희가 어디한테 너 이름 뭐니 물어보면 아 예 어느 부서에 누굽니다 얘기할 수 있지. 그거는 당연한 거 그거 가지고 까나 아니잖아. 그쵸. 사장이 직원한테 이름 물어보는 거랑 다른데 도지사가 소방서에 일하는 직원을 자기 직원이라고 저랑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면. 뭐 주제 넘는 뭐 주제가 뭐 이렇게 정치 얘기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내가 니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등성명을 요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그것도 되게 군대식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아래가 그러니까 아니 그게 네.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왜 그 비상에 필요한 곳에다가 그걸 물어보냐고. 어느 소방서에 어느 부서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몰라도 비상을 대비해야 되는 곳에다가 그걸 물어보고 거기는 장난 전화 이런 것도 많이 오는데 그쵸. 거기다가 물어보고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관등성명을 요구한 것 자체는 만약에 가서 어느 부서에 너 어느 부서에 너,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려고 나 도지사인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왜 비상전화에다가 도지사들 진짜 도지사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지. 그때는 그 상황은 그랬던 거고 관등 선방을 요구했던 것 자체가 좀 아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웃었죠 그때는. 그렇게 할 거면은 낄낄. 내가 소방서였으면은 도지사님이면은 제가 관등 선방을 되겠는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도지사님 증명서를 좀 보내주세요. 도지사 자격증 같은 걸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네. 관등 선방을 요구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라 뭐 관등 선방을 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 이름이 뭐냐 물어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걸 비상전화에다가 하냐고. 그죠? 그냥 어느 소방서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얘기 안 할 이유도 없잖아 사실. 예, 그렇죠. 뭐 직함 뭐 그게 내가 건 건지 도지사 건지 어떻게 알아.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거고. 이게 그 아까 이제 마부 얘기 나와서 네. 방금의 제국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씩 보거든요. 지난 거 이제 VOD로. 와 근데 치사하게 원래 일주일 무료였는데 2주로 바뀌었대? 아씨 짜증나. 2주로 바뀌었어 다. 아 그래요? 아이씨. 싹 보내드릴까요? 저 싹 있는데. 불법? 아 아니에요 저는 돈 주고 받아요. 공유하는 순간 불... 그런가? 공유하는 것도 문제인가? 난 700원씩 주고 따박따박 보는데. 아. 그럼 나이스 게임 TV도 사실 일주일 있다 무료로 풀리자. 우리도 2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동의합니다. 그 이플렉스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친구한테 메신저로 보내주는 사람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아니 그게 공유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내가 CD를 샀어. 네. CD를 샀는데 그 CD 플레이어 갖고 다니는 거 귀찮아서 네. 테이블에 내가 녹음을 했어. 안 돼요 그거. 왜 안 돼? 안 될걸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까지 다 막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막는 건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죠. 원래는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돈 주고 다운받았어. 네. 나 좀 보여줘. 보여주면 불법이야? 모든 그 컨텐츠는 공공장소나 공공장소 아니잖아. 두 명이 봤잖아요. 개인 사용은 된다는데요? 두 그러니까, 명이 공공인가? 그런 거는 문제 안 돼요. 그런 거. 그런가? 근데 저도 썰전 같은 경우는 네. 그 요건 놓친 저희가, 거 네. 놓친 거 있으면 썰전 재밌었는데 요즘에 좀 약간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 옛날 재밌었는데. 사실 모든 방송 프로가 4주 지나고서 봐야 돼요. 재밌을지는. 자 아무튼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서 네. 마무리할게요. 오늘 클랜배틀 월장원전 결승전 있어요. 와. 오늘은 평일이니까 아마 또 간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 네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이번 주 토요일날 뭐 엄청난 이벤트를 하죠. 이번 주 토요일에 최강 클랜전 인텔 이스타디움에서 네. 하는데 아마 클랜원들 16개 클랜들이 이제 오늘 다 이제 결정이 돼서 네. 클랜원들 다 같이 와서 노는 시청자들 구경하도 되나요?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정작 그 클랜원들이 있을 때가 없어서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개면은 클랜원들만 80명이네요 관전이 비열산 낸 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 마부의 근성으로 살지 맙시다. 네. 마부의 근성 노예 근성 좀 버려요. 주제 넘는 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의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아서 빌빌거리지 좀 마세요. 예, 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까고 이래야지 바뀌는 거지. 잘못했는데 야 국정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냅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빌빌거리고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훈훈한 네 이런 미담 이런 걸로 미담? 추석 특집 뭐 이런 거 미담 뭐 이런 걸로 막 정말 네. 훈훈한 이야기로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없죠. 갑자기 일주일 만에 그렇게는 안 돼요. 또 재밌는 얘기가 네 나오겠죠. 또 다른 이슈를 또 정치권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아이 그럼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용자 설정도 관전이 바뀌었어? Yeah.